이번 시간에는 카우스트 요리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탈 하듯이 엄지손가락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요.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검지 엄지로만 세이프 핸들을 쥐는 게 아닌 중지까지 이 세 손가락으로 잡는 겁니다. 그 상태로 발리송 내려주시고요. 검지손가락을 팔등 쪽으로 보내주세요. 그리고 검지 위로 발리송 올려주시고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채플린 한 바퀴 하는데 중간에 칼날을 잡아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을 줄 거고요.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을 주는 기술입니다.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세이프 핸들을 쥐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. 포탈이라는 기술 기억나시나요?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기술이었죠. 그립 체인지 2번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브레이크 주는 것까지 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엄지손가락으로 올릴 때 검지 엄지로만 쥐는 게 아니라 중지 검지 엄지 총 세 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을 쥐셔야 됩니다. 왜냐면 이런 식으로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지손가락에서 검지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바꿔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중지, 검지, 엄지로 세이프 핸들을 쥐셔야 됩니다. 이 상태로 발리송을 내려주세요. 여기 있는 검지손가락을 재빨리 칼등 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. 이런 자세가 되도록 블레이드와 바이트 핸들을 검지손가락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 올리는 힘 그대로 받으면서 채플린 해줄 건데 여기 칼등 쪽 블레이드 자체를 캐치해 주는 겁니다. 엄지와 검지로. 그러면 발리송이 이런 식으로 펴져요.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발리송을 회전시켜 줄 겁니다. 이쪽 방향으로 핸들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검지손가락으로 블레이드 쪽을 눌러주면서 검지를 축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 쪽을 눌러서 발리송을 회전시켜 주세요. 그리고 오늘 핸들을 캐치하시면 끝나는 기술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두 파트로 나눠서 연습을 해봤었는데요. 첫 번째로 포탈 부분 여기까지 연습을 하고 두 번째 파트로는 채플린 하는 순간 칼날 캐치하시고 회전 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술이 어느 정도 길이가 있고 난이도가 있다 싶으면 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눠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